여러분 안녕하세요. 선마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바로 이 아이 꼭 배추처럼 생겼죠. 중국 배추라고도 하는데요. 이 아이는 바로 청경채라고 합니다. 화면으로는 꼭 배추처럼 보이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은 청경채를 지금 이거는 5개 남아있는데 10개는 제가 미리 심어 놨고요. 15개에 그냥 떠리로 1,000원에 사왔답니다. 득템했죠? 이 청경채는 보통 여러분들 샤브샤브 같은 거 드실 때 많이 드셨을 건데요. 어떤 분은 이제 그 햄 같은 거에 같이 넣어서 볶으시기도 하고 또 무침으로도 이용하고 고기나 버섯 같은 거 볶을 때도 이용하시고 된장국으로도 이용하시고 다양하게 이용하시더라고요. 녹즙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쌈채소로 이용하셔도 되고 이용 범위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이용 범위가 많은 만큼 또 우리 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. 제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일단 이러한 모종을 사오시면 한 2시간 전에는 물을 주셔야 포트에서 분리가 잘 되겠죠. 저도 이미 물을 주어 놨고요. 뽑으실 때는 이렇게 밑에를 살살 눌러 주시면 잘 뽑아진답니다. 한 번씩 눌러 놓으시고 원래 이렇게 누렇게 된 거는 띄워버리시는 게 좋은데 이 아이는 잘 안 떨어지네요. 속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썩으면 다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. 적당히 파주시고 지금 이 고무통은 제가 이번에 미나리 뽑았던 그 고무통이죠. 제가 해마다 여기에 청양고추를 심어서 먹고 있는데요. 청양고추가 이제 수확이 끝나고 나면 여기다 상추를 심었었는데 미나리 때문에 상추를 심지도 못하고 이렇게 느닷없이 청경채를 사다가 막간을 이용해서 심게 되었네요. 이제 또 4월쯤 되면 또 고추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고추가 하나가 떨어져 있네요. 자, 이렇게 일단은 다 심어 주었고요. 살살 눌러 주시면 되고 이렇게 큰 고무통에 심으실 때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이 흙이 딱딱해지죠.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파주시면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식물이 자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아파트 같은 데서 이제 베란다에 키우실 분들은 스티로폼 상자에 심으셔도 되고 페트병에 심으셔도 되고 적당히 심으시면 햇빛만 보여주면 이 아이는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이 청경채는 또한 노화 방지, 눈 건강에도 좋고 고혈압 예방 또한 다른 채소에는 별로 들어있지 않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뼈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이 청경채는 또한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영양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심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름보다는 선선할 때 잘 자란다고 그래요. 저도 이제 청경채는 처음이라 한번 키워봐야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겠는데요. 한번 최선을 다해서 키워서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청경채 한번 꼭 심어보시고 식물이 자라면서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항상 행복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